기온이 뚝 떨어지며 급격히 쌀쌀해진 가을 바람이 피부에 느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세월이 묻어난 따뜻한 목소리로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바로 WBC 복지TV와 대한노인회가 준비한 제2회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인데요. 올해의 실버싱어에 도전한 참여자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 1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주최하고 WBC 복지TV가 후원하는 제2회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가 10월에 시작을 알리며 흥겹게 열렸습니다. 가요제는 10월 2일 노인의 날 주간의 행사 기념으로 진행돼 어르신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오늘 본선을 위해 각 지역에서 182명의 참가자들이 치열한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27명이 참가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벌써 1000만이 넘었는데 우리 노인들의 트로트 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회가 작년부터 시니어 트롯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국 시니어 트롯 가요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 저도 잠깐 이렇게 와서 봤지만 정말 실력이 너무 뛰어나시더라고요. 대회 참가자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가족부터 친구들은 현수막과 응원봉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날 무대 위에 오른 참가자들의 사연과 노래는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27분들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셔서 고생들 하시고 즐거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가요제는 어르신들의 끼와 매력을 발산하는 자리로 건강한 웃음을 나누며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열린 시니어 트롯 가요제는 10월 중 199번 복지TV에서 방송됩니다. 한편 가요제 다음 날인 10월 2일에는 노인의 날을 맞아 AT센터 그랜드홀에서 노인이 행복한 세상 표어 아래 노인의 날 기념식이 이어졌습니다. 초고령 시대, 노인 인구가 절반을 넘을 만큼 고령자를 위한 행복한 환경이 중요해지며 노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